컬러 매트를 사용해서 색상으로 화면이 전환되는 효과를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퀀스 만들겠습니다. New 아이템 클릭하시고 시퀀스 선택해 주시고요. DVC Pro HD 1080i60 선택하고 OK 해 주실게요. 컬러 매트를 먼저 3개를 만들 건데요. 하나만 만들어서 복사하도록 할게요. New 아이템 클릭하고 컬러 매트 선택을 해 주시고 OK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하고 다시 OK 하겠습니다. 컬러 매트를 클릭하고 Ctrl C 키로 복사한 다음에 Ctrl V 키를 두번 눌러서 붙여 넣어 주시고요. 붙여 넣어진 컬러 매트를 따닥 더블 클릭하고 색상을 바꿔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매트를 트랙으로 차례대로 배치를 하실게요. 다음 3번, 2번 트랙은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잠시 꺼 놓으시고요. 1번 트랙의 클립을 클릭하고 모션을 주도록 할게요. 먼저 중심축을 바꾸기 위해서 이펙트 컨트롤에 모션 효과명을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중심축을 왼쪽 하단 모서리로 이동을 해주실게요. 그리고 로테이션 모션을 주기 위해서 로테이션 수치를 왼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컬러 매트가 프로그램 모니터 왼쪽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수치를 드래그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90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스탑워치를 클릭해 주시고요. 2초로 갈게요. 타임코드 클릭하고 2점 입력 엔터키 쳐주시고요. 로테이션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컬러 매트가 프로그램 모니터의 하단 안 보이는 위치까지 회전되도록 해주실게요. 90을 주시면 되겠네요. 이때 재생을 해보면 컬러 매트의 이 부분이 비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케일 수치를 증가시켜서 컬러 매트를 확대하도록 할게요. 스케일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충분히 확대를 시켜주세요. 약 300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생해 볼까요? 2, 3번 트랙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켜 놓으시고요. 모션감을 더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의 왼쪽 키프레임 클릭하고 우클릭하고 이시 아웃을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키프레임을 우클릭하고 EC인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모션을 다른 클립에 붙여넣도록 할게요. 모션 효과명을 클릭하고 Ctrl C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요. 2, 3번 트랙 클립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Ctrl V 키를 눌러서 모션을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차를 두기 위해서 Alt Shift 키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키를 한 번, 두번 눌러서 클립을 뒤로 밀어주시고요. 3번 트랙 클립만 선택하고 다시 Alt Shift 키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키를 한 번, 두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생을 해보면 색상별로 이렇게 모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입체감을 주도록 할게요. 효과를 검색하겠습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드랍 섀도우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검색된 드랍 섀도우 효과를 클립 3번으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나타나고요. 옵션을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드랍 섀도우 옵션에서 오퍼시티는 75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스탄스 수치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7 정도를 주도록 할게요. 소프트니스 수치도 드래그해서 그림자를 번지게 하겠습니다. 11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랍 섀도우 효과명을 클릭하고 Ctrl C 키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요. 1, 2번 트랙 클립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Ctrl V 키로 드랍 섀도우 효과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재생해 보고 작업을 마치도록 할게요.